내가 어렵게 얻은 걸수록 더 값져요. 나중에 되면 이 경험들이 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야 까짓거 씨 내가 이제 집에도 못 가고 진짜 몇 시 동안 진짜 그런 경험이 있는데 하면서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소중한 시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밸류연구소 밸류철거 아카데미 유민설 대표입니다. 목이 좀 잠겼는데요. 이제 출근하려고 나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밸류연구소 밸류철거 아카데미 유민석 대표입니다. 오늘 우리 영원동에 있는 30평대 규모 아파트 철거하러 왔습니다. 철거 작업 진행 중이고요. 많이 했습니다. 예, 지금부터 작업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파이팅! 우와! 10시 18분입니다. 우리 기공분께서 다 털어내고 있습니다. 아저씨 한칸 우리 밸류 교육생 두 분하고 여기 용갑씨하고 UBR 욕실 천장 벽체까지 다 털었고요. 바닥만 남았는데 좀 이따 하려고요. 30분 만에 다 털었습니다. UBR 욕실 30분 만에 털었습니다. 30분 만에 UBR 어려운 거 없습니다. 다 어렵다는데요. 제일 쉬운 게 UBR입니다. 이제 이렇게 멀쩡한 멀끔한 싱크대 철거하는 요령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. 우리 교육생님들에게. 자 이제 멀쩡한 싱크대인데 가장 쉽게 철거하는 방법 아니에요. 저는 말만 할게요. 나는 지금 요점만 딱 알려주거든. 여기는 창고장이라는 창고장. 이거 화장장. 이거 열어요. 열었죠? 이거 닫고 끝까지 가. 지금 오케이. 요점만 더 해봐요. 아이고 고생하십니다. 준나씨 네. 개고생 아니에요 들어와서. 윤나 대표 화이팅! 네. 윤나씨 깜깜한 데서 뭐 하세요? 깜깜한 데 메꾸고 있어요. 수도 메꾼다고? 네. 수도를 왜 메꿔요 갑자기? 물이 나오는 거를 막으려고요. 물 막으려고요? 감는 게 뭐예요? 테플론 테이프입니다. 그걸 왜 감아요? 갑자기 왜 말문이 막혔어요? 이걸 안 감아주면 네. 꽉 막아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. 어, 테이프 많이 감아주네요. 네, 많이 감아야 돼요. 이렇게까지 안 감아주거든요. 한 세 바퀴, 네 바퀴 다 갔다 말거든요. 다른 사람들은. 이런 물 안세요? 이러면 물이 잘세요. 아, 하나 배웠네요. 아, 물이 안 세네요. 대단하시네, 진짜. 은나씨 이제 다 배웠잖아요, 거의. 그죠? 전문가요? 거의 전문가잖아요. 아니, 전문가지, 거의가 아니라. 윤나 씨 궁금하신 분들이 있더라고. 정크 제로가 윤나 씨 거냐고. 예. 윤나 씨 거예요? 예. 어떻게 그 플랫폼 만들 생각을 했어요? 대단해요. 예. 뭘이에요? 문의 좀 많이 해주세요. 문의 많이 해달라고요? 예. 윤나 씨 일 잘하니까 문의 많이 들어올 거예요. 예. 윤나 씨. 네. 주방 벽 털고 있어요? 네. 파이팅! 아, 우리 용각 씨. 예. 어, 몰딩 때는 어떻게 배웠어, 이거? 재미가 있습니다. 땡겨, 땡겨. 밑에 쭉 내려. 오케이. 어! 대박, 푸처했어. 레스. 푸처했어. 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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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. 여기. 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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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 하면서 넣고 가. 바로 각이 너무 안 세워졌잖아. 세워서 확 넣어. 그래야 들리지. 어, 그래야 들리잖아요. 그죠? 바로 각이 중요해. 철거는 바로 갖고 하는 거야. 그러니까 다 필요 없어. 옛날엔 다 바로 갖고 했습니다. 아유, 프레카는 귀신 됐네. 프레카 귀신 됐어요. 참나. 프레카 귀신 돼버렸어. 태훈씨, 화이팅! 화이팅! 안녕하세요. 밸류연구소 밸류철거 아카데미 유민석 대표입니다. 예. 오늘은 우리 아파트 현장에 왔는데요. 지금 철거 다 진행됐고 철거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누구세요? 정크제로 아니세요?
누나님 여기 용갑씨가 깠잖아요. 예. 우리 용갑 교육생님 진짜 깔끔하게 잘 깠네요. 똥도 하나도 없고 기가 막히게 깠네요. 정성 들인 게 딱 보입니다. 손 씻는다고 저기 들어와서 저렇게 된 거고요. 뭐 이상은 없습니다. 요 분배기 있던 분배기를 가리고 있던 하부장, 싱크대 하부장, 싱크대 상부장 다 철거 완료했고요. 깔끔하게 했습니다. 청소까지 깔끔하게 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문 앞구 문 트리라 하죠 프레임 철거 완료했고요. 문도 다 철거했습니다. 밑에 걸레받이, 몰딩 다 철거 완료했고요. 깔끔하게 했습니다. 그리고 안방을 보면 안방도 몰딩 철거 깔끔하게 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화장실을 보면 화장실 UBR 욕실이었어요. UBR이 좀 까다롭다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. 저는 모든 철거가 다 쉽기 때문에 저한테는 뭐 UBR이 까다롭든 CBR이 까다롭든 저는 상관없이 그냥 하니까 저는 쉽게 다 했습니다. 깔끔하게 철거 완료했고요. 바닥까지 거실도 몰딩 다 철거했고요. 여기 쭉 돌아가 있던 동그랗게 돌아가 있던 몰딩도 다 철거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에어컨 배관 숨기기 위해서 쭉 가있던 구조물도 다 철거했습니다. 이쪽 배관다 타일 싹 깠고요. 여기 장이 있었는데 장 다 철거했고 그 다음에 건조대까지 깔끔하게 철거했습니다. 여기 중문이 있었는데 중문도 다 철거했습니다. 하루 만에 다 철거합니다. 저희는 이틀 안 걸리고요. 하루 만에 다 철거합니다. 아파트나 빌라 같은 건 너무 쉬워서 저한테는 너무 쉽거든요. 다른 사람도 쉬운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아파트 빌라는 너무 쉽습니다. 그래서 상가가 좀 재밌는데요. 상가는 인테리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용갑실로 와보세요. 저기 용갑실 깠잖아. 네. 여기를 용갑실로 깠 말이지. 나한테 철거 교육 받은 지 6일째 되죠? 네. 6일 만에 이렇게 품질을 낸다? 철거도 품질이 있거든요. 대단하십니다. 진짜 놀랐어요. 열심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흡수한 사람이 잘한 거예요. 뭐든지 스펀지처럼. 많이 힘들어야 되겠어. 아 졸라게 힘들어야 돼. 왠지 알아요? 쉽게 얻어지면 의미가 없어. 그래야 진정률이 높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성공하실 수 있으시오. 그리고 내가 어렵게 얻은 걸수록 더 값져요. 나중에 되면 이 경험들이 내가 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야 까짓 것이 집에도 못 가고 진짜 몇 시 동안 진짜 그런 경험이 있는데 하면서 버틸 수 있는 운동력이 될 수도 있어. 그러니까 소중한 시간입니다. 끝났다. 네. 이거 띕시다. 잠깐만요. 이거 들어가요. 자 갖고 내려가면 됩니다. 야 문 앞구 떼면서 죽이네요 진짜. 깔끔하게 손상 하나 없이. 자 이렇게 해서 브리시에 있는 아파트 현장 철거 완료했습니다. 여기는 저희 유튜브 보고 철거를 의뢰해주시려고 했는데 인테리어까지 상담하다가 저는 이제 인테리어를 안 하거든요. 인테리어를 하는 후배가 있는데 후배한테 이제 소개를 시켜준 그 큰 형 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철거를 의뢰하시고 인테리어까지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어머니 집 저희 부리는 이제 동생분 집인데요. 그렇게 해서 연결돼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또 철거 공사를 완료했습니다. 이 집이 엄청 밝고 또 아이들이 두 명이 있더라고요. 그 아이들이 여기에서 큰 분들을 또 키워나가면서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보람다운 하루를 보냈고요. 밸류연구소는 항상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. 오이님이 찾으시면 뭐 제주도라도 북한 빼고 다 가겠습니다. 항상 열심히 하는 밸류연구소가 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